전유진이 최근 현역 가왕 방송에서 끝내 이용을 당한 상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용이라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 가운데 제작진이 채용한 불공정한 심사 방식에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현역 가왕에서 뛰어난 무대를 선보인 전유진이었지만 30점 만점 중 21점을 받아 그쳤습니다. 전유진의 공연은 방송 이후 다음날 유튜브에 공개되자마자 대중들의 찬사를 받아 인기 동영상 1위에 올랐습니다. 현재까지 조회수는 100만 회를 향해 가고 있어 다른 참가자들의 영상과는 비교할 수 없이 압도적인 화제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유진의 무대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연 현장에서 제작진이 채용한 평가 방식은 제3자 마스터들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출연자들이 서로 평가를 내리는 자체 평가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의 단점은 뛰어난 실력을 가진 참가자일수록 다른 경쟁자들의 견제를 받아 표를 얻기 어려워진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결과 전유진은 해당 시스템의 피해자로 낙인을 찍게 되었습니다. 전유진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노래를 시작한 지 몇 달 만에 강력한 팬덤을 형성했는데 그것은 그녀가 천재적인 노래 실력을 지니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대다수의 견제를 받는 대상으로 꼽히게 되었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그녀의 실력이 고스란히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쟁자에게 표를 주면 그만큼 자신에게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이 자체 평가 시스템은 프로그램 곳곳에서 부작용이 여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 31명 중 두 번째로 무대에 올랐지만 최하는 득표에 그쳐 탈락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후 15년차 가수인 장혜린은 높은 내공을 지닌 박혜신의 무대를 비롯해 다수의 실력자들에게 표를 주지 않아 첫 라운드에서 탈락자가 한 명 발생하면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른 참가자들 중 하나의 점수가 자신의 것보다 낮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참가자들은 서로의 무대에 표를 주지 않아 의아함을 자아내고 몇몇 무대는 당연히 만점이 나올 만한 대단한 것이었지만 출연자 31명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참가자도 최고 점수가 28점에 그쳤습니다. 전유진이 21점을 받자 마스터 박현빈은 잔인하다는 표정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했습니다. 그는 전유진이 견제를 당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발언을 하고자 했으나 논란이 일어날까 봐 감지한 분위기를 모호하게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출연자들도 자신의 무대에 대한 평가가 짜다면서 다 죽어봐라 우는 느낌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수는 현장 분위기를 명확히 보여주는 발언으로 전유진이 견제를 받았다는 감지가 표현되었습니다. 평가라는 것은 대중이 노래를 듣고 판단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다고 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마스터나 방청객과 같은 제3자가 평가하는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정하지 못한 평가 방식으로 일부 참가자들은 노래를 잘 부르고도 낮은 점수를 받는 일이 발생하고 또 다른 일부 참가자들은 퍼포먼스에 치중하여 가수 본연의 가창력이 아닌 신나는 노래로 분위기를 띄워 높은 점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전유진의 무대 이후에 나온 트로 크록 세컨드는 전형록의 불티를 부르며 화려한 퍼포먼스에 마스터들로부터 서커스 같다는 평가까지 받았지만 전유진보다 높은 23점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현장 분위기에 표가 쏠리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로 인해 현역 가왕 제작진, 특히 총체 김자인과 서혜진 PD의 이러한 방식은 공정성에서 부작용이 여실히 드러났던 것입니다. 전유진이 노래를 끝내고 저조한 점수를 받은 이유에 대해 선배 가수인 김양은 처음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싶지 않았지만 후배의 무대를 평가했습니다. 그는 전유진이 노래는 매우 잘했지만 선곡이 그녀의 나이에 어울리지 않아 성숙한 감정을 표현하는데 부족함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전유진이 부른 노래는 최진희의 꼬마 인형으로 남편을 구해보내고 임신한 젊은 아내가 서글픔과 애틋함을 담은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이 노래는 전유진의 나이와 잘 어울리며 멜로디 또한 초등학교 5-6학년 음악 교과서에 실려도 될 만큼 상식적이고 매력적인 곡이었습니다. 김양의 평가가 나이에 맞지 않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만약 전유진이 임주리의 립스틱 짙게 바르거나 한혜진의 갈색 추억 같은 중년의 색채가 진한 노래를 부른다면 나이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꼬마 인형과 같은 동화 같은 노래가 나이에 맞지 않다는 평가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김양의 말을 들은 박현빈도 트롯이 성인가요인 다 그렇지. 그러면 동요하기상어를 불러야 하나? 라고 반박했습니다. 더구나 전진보다 나이가 어린 김다현이 부른 김상대의 300초는 김다현의 나이에 맞는 곡이었나요? 그 당시 가수들은 완벽한 무대여서 노래를 너무 잘 부르는 등의 극찬을 했습니다. 미스터 트롯 시즌 1에서 정동원 군의 경우 당시 국민 손자로서 많은 대중들로부터 그의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나이에 맞는 곡들을 부르면서도 인정받았나요? 정동원 군은 그 당시 자신의 연령에 어울리는 곡을 선택하여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스터 트롯 2에서 초등학생인 황민호 군은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른 노래는 모두 성인들의 가요였음에도 많은 이들은 그를 감성 고귀하다며 극찬했습니다. 만약 성인 가요를 부를 때 나이에 맞아야 한다면 김다현, 정동원, 황민호뿐만 아니라 현재 활동 중인 수많은 어린 트롯 새싹들도 모두 활동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평가가 합리적이고 일치한다면 이들의 평가는 과연 옳은 것일까요? 개인적인 감상평은 각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습니다. 김양은 참가자이지만 심사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개인적인 친분이나 분위기 등에 따라 점수가 좌우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첫 라운드에서 누가 높은 점수를 받느냐에 따라 대중들의 선호도나 향후 대국민 문자 투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체 평가 방식은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전유진의 무대를 보던 참가자 유원정이 음악적 해석이 조금 다른 것 같다는 말을 하자 옆에 있던 미애는 나이가 저렇게 어린데도 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 말의 뉘앙스는 누구든지 나이가 어리면서도 자신만의 색으로 음악적 해석을 하는 것이 대단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마치 자막에서는 아직 어려서 이 감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식으로 표기되었으니 어떻게 들어도 전유진을 칭찬하는 멘트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시청자들이 보더라도 제작진 측에서 전유진의 인기를 활용해 마치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논란을 일으켜 시청률 상승을 노리고 있는 노이즈 마케팅의 일환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결국 제작진의 이러한 전략은 제대로 적중해서 지금까지 전유진을 중심으로 많은 시청자들로부터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스터 트롯 및 미스터 트럭, 불타는 트론 등의 프로에서 서혜진 PD가 노이즈 마케팅으로 성공을 거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녀는 논란이 일어날 것을 예견하고 모두가 예견하지 못한 방식의 경연 형식인 자체 평가 전이라는 독특한 방식을 채택한 것이었습니다. 서혜진 PD는 1997년 이후 2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노련한 PD로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그녀가 항상 선택하는 화제성과 인기 확보를 위한 방식이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이로 인해 출연자들이 힘들고 피곤한 경험을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호동이 서혜진 PD를 가장 독한 PD로 언급한 과거 발언을 고려하면 그녀가 출연자들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인기만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출연자들에게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 경험이 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유진은 과거 미스트로 2에서 5주 동안 1위를 유지하다가 준결승에서 탈락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후에는 미스트로트에서 고정 멤버로 활동하여 시청률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최근에는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러브콜을 받았지만 다시 서혜진 PD의 프로그램을 선택하면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논란이 펼쳐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는 10대 소녀인 전유진이 어른들의 잔인한 방식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입니다. 냉혹한 방송에서 10대가 상처를 받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는 불가피하며 이러한 상황이 적절한 방송 방식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노래 실력 경연이 참가자들의 경쟁과 인기 경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고급스러운 무대로 인기를 얻는 것이 중요하며 화제를 모으는 방식은 참가자들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용을 당한 전유진에게는 어른들의 세계에서 큰 상처가 가지 않길 바라며 남은 경연에서는 본인의 노래 실력을 차분히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의 회차에서도 응원을 보내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